경합을 보여주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작가죠. 멸종된 도도새의 모습을 담아낸 김선우의 작품입니다. 이번 출품작은 인상주의 화가인 조르즈 세라의 명작 그랑드 자트섬의 일요일 오후를 오마주한 작품인데요. 대신 도도새들이 살았던 모리셔스 섬에서 한가롭게 주말을 즐기고 있는 새들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김선우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려내는 새는 사실 인간에 의해 멸종된 새죠. 작가는 직접 이 섬을 찾아가서 도도새에 대한 자료도 수집하고 또 사라진 흔적까지 찾아다닐 정도로 이 새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흔적이 없었던 환경에 익숙해져서 스스로 날개를 태화시키고 결국 멸종해버린 도도새를 통해서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까지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사회가 정한 틀에 갇혀서 편안함만 추구하다가 결국 진정한 자유를 잃어가고 있는 우리 모습과도 닮아있죠. 하지만 작가에게 이 도도새는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품은 존재였는데요. 우리에게 이런 작품을 통해서 현대사회에 대한 경각심을 친근하게 일깨워준과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까지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이번 경매에 출품된 또 하나의 핫한 작가, 우국원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의 작품은 동화 속 장면들이 뒤얽힌 듯한 우화적인 느낌이 드는 것이 특징이죠. 또 동물이나 사람, 그리고 써내려간 텍스트가 화면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출품작에서도 미운 오리 새끼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오리와 백조, 그리고 성경책을 들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죠. 우국원의 작품이 요즘 세간의 이목을 끄는 이유, 바로 어린 시절의 감성을 자극하는 동화 속 내용을 이렇게 친근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어른들의 시선으로 재해석된 색다른 표현들을 함께 담아냈다는 점인데요. 새끼 오리들 사이에서 백조가 미움을 받는 듯한 장면에 예수와 같은 인물을 등장시킴으로써 개인의 기억과 경험에 따라 각기 다른 주관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죠. 이렇게 동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를 통해서 편안하고 솔직하게 우리의 원초적인 감성을 자극하고 또 그 안에 담긴 진정성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공감과 인기를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매에서도 얼마나 대단한 결과를 보여줄지 기대되는 작품입니다.